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불법 비리 부정 의혹 사건은 참 많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그렇고, 벽형동 개발 비리 사건이 그렇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친문 그런 성향의 검사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했을 그 문제가 유야무야 처리가 됐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경찰이. 이재명 시장 때 후원금 의혹인 성남 FC와 두산 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성남 시장으로 있을 때 축구구단 1화로부터 축구구단을 아마 인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에는 공짜가 없죠? 공직자로서 모든 부분들을 청명하게 처리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되겠지만, 내가 이 정도 편의를 봐줬으니까, 당신들이 내한테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사람들이 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안 되는 생각이지만, 당시에 성남 FC 후원 기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인허가권을 지고 있는 성남시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차병원, 네이버, 두산건설,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기타 기업들 합계 165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두산건설 사건입니다. 42억을 줬 거죠. 연간 14억씩 2015년부터 2017년.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기붕을 받았냐? 기업들이 기붕을 공짜로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남시가 인어가권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두산 건설은 2015년 11월 달에 정자동 병원 부지 의료시설을 용도 변경해 준 겁니다. 엄청난 특계에 해 당하는 것이죠. 업무시설로 변경해 주고, 여기에다가 용적률을 250%에서 670%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 용적률 상향 조정은 엄청난 특혜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를 것이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대개 특정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에 기부금을 제공한 겁니다. 당시 받았던 같은 160억의 후원금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 후원금 가운데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유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경찰은 성남시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 제3자 내물죄 피의자로 이재명 전 후보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성남시 압수수색에서 이재명 전 후보가 직접 결제한 문건을 포함해서 수십 건의 성남 FC 관련 결제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제권자가 모르는 그런 대형 결제 사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굉장히 이제 볼만합니다. 당시에 박하영 성남 지청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졌죠. 사표를 던진 것은 친문 검사로서 유명한 박은정 성남지천장에게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고 수차례를 건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추가 검토 등의 차장검사의 의견을 반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결국은 사표를 던지고 검찰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성남 FC의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억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체육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박은정 성남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 박은정 성남 지청장은 2020년도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고,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서 검사장 승진 1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뭐이 정도만 되게 사건을 보게 되면 은 어, 사건이 어떻게 되게 전개가 됐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은 기업들이 성남시로부터 편의를 받는 대신에 기부금을 냈다. 성남 FC에. 그게 160억 정도 된다. 160억 중에 상당 액수가 산하체육단체로 가가지고 현금으로 인출돼서 사라진 정황이나 그런 정거물들이 있다. 그리고 결제 문건에는 성남 당시 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결제한 것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너무나 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2018년부터 이제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산 건설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의욕이 많죠.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하고는 특별하게 두 사람이 친한 사이 모양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존경하는 기업인 이야기 박용만 회장의 에세이를 소개한 것이 2021년도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2022년도 1월 23일날 아주 민감한 시점에 대부분 기업인들은 몸을 많이 살이죠. 이런 정치권과 뭐,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평소에 친분이 아주 강했던 두터웠던 그런 박용만 회장이 나서가지고 그 민감한 시점에 1월 23일 날 바로 인터뷰를 조선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가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반기업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재명 후보가 소위 그 세탁하는데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주순한 거죠. 주순했는데또 하나 이제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이제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우려했으 이러지 않았겠나?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2년도 3월 23일 날 기사인데 박용만 전 회장의 일가 아들 두 명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두산 지분을 전략 블록딜 해가지고. 그냥 지분 관계를 정리했다 해. 그래서 이 기사를 3월 달에 보는 순간에 아, 저 양반들이 이렇게 정리 작업을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벽을 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뜬금없이 그냥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두산 그룹의 본인들이 갖고 있던 지분을 다 이렇게 어. 처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뭐, 통상적인 그런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어허, 이런 사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다 덮겠습니까? 예, 덮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남 FC나 대장동 검찰 수사는 가능하고, 여제를 확인될 때는 덮, 덮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이제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입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이 나오면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남 fc하고 대장동 검찰수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부정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사안인 거죠. 예. 이 부분을 대부분 덮고 다른 사안을 부각시켜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사태처럼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의 그 소위 그 인사권 행사에 따라서 신임법무부 장관이 된 한동훈 씨가 아무리 출중하고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한 의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할 때 겁을 내는 거죠.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뭐뭐 뭐 가만히 그냥 넘어가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제가 확인되면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지금 한국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뭐 여러 사안들, <laughs>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뭐그 사안들에서 경중을 따지게 되면은 이 선거 부정 문제, 처음에는 사1로 부정 선거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뭐 여러분들이 지난 한 2, 3주 정도 보셨다시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졌던 그러면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정상 선거였는가? 2018년 지방 선거는 정상 선거였는가 제가 억지를 전혀 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 투표의 득표수를 조작했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4위로 총선을 치렀고 3구 대선을 치렀고 2017년 대선을 치렀고 2018년 지방 선거의 모든 광역시 단체부터 시작해서 지방 자치 단체장에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치지 않고 서울시 의회부터 시작해서 지방 시의회까지 모두 다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시 위원들을 선출한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그냥 사실 팩터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국가적 사안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수사 의중이라든지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뭐 속마음을 들어가 볼수 없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촉이라든지 감을 미뤄보게 되면 은 그런 의중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건을 통해가 그것을 덮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실로 진실로 규명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이것은 저항 없이는 항의 없이는 항거 없이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